많이 나오시는데 먼저 우리 박사님에게 좀 현안 제가들 음. 하는 질문하는 시간인데 요즘 뭐 청부고발 사건 거기에 갑자기 국정원장이 등장하고 네. 뭐 처음에는 음 검찰들이 등장하다가 뭐 제보자가 나오고 조 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틀려고 하는 조짐들이 보이는데 어 우리 박사님 보실 때 뭔가 본질을 비켜나가려는 어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시는지요?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죠. 음. 늘상 있어왔었 늘상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프레임 전환이라고 해서 이제 비난의 대상을 바꾸는 그게 아. 공작이죠. 음. 이건 공작의 공작이네요 지금. <목소리> 뭘 만들어내는 게 공작이죠. 아, 뭘 만들어내는 없는 걸 만들거나 아. 어떤 상황을 일부러 조장하거나. 음. 일단, 그, 좀 대표적으로 우리 역사상의 공작사 건들 몇 개만 좀 짚어보죠. 어, 예. 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음. 물론 이제 조선시대에도 이런 공작들은 많았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주초위왕 같은 거. 음. 그러니까 이제 조광조가 역모를 일으킬 거다라고 음. 하는 이제 믿음을 주기 네네. 위해서 나뭇잎에다가 음. 어, 주초위왕 녹자를 음. 써놓고 음. 벌레들로 하여금 갈가먹겠다. 뭐 이제 이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어, 이거는 그냥 전해오는 얘기예요. 예. 실제로 실험을 해 봤더니 그렇게 쓴다고 해서 벌레가 갈가 먹지는 않는데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해오는 얘기고 실제로 좀 우리가 그 공작이라고 확신하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 몇 개만 좀 들어 보자면 1908년에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이제 일반인들이 백성들이 음. 남자는 술 담배 끊고 음. 여자는 뭐 별로 쓸모없는 폐물 같은 거 팔아서 네네. 그걸로 돈을 모아서 일본의 나라빚을 갚고 나면 음. 에,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음. 뭐 이런 취지하에서 국채 보상의 원금을 모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당시만 해도 뭐 은행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거를 어디다서 모았냐면 대한매일신보사라는 신문사에서 음. 거뒀어요. 음. 신문사에서 돈을 거두면 돈이 오면 바로 이제 신문에 이름을 내주는 거죠. 음. 뭐 해준 누구가 얼마? 얼마? 어, 컨데 목포 누구 누구가 얼마. 얼마? 목포 어느 학교 학생 일동 얼마 얼마.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내고 안 내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신문에 보도되니까 공개니까. 하 예, 믿을만한 거였죠. 그런데 음. 일본 경찰이 이게 이제 한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운동이 되니까 이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대한매일신보사 간부들이 이 의연금을 유용했다라고 하는 횡령하고. 혐의로 음. 횡령했다는 혐의로 체포해요. 오, 이게 이제 공작이에요. 그렇네요. 이렇게 체포를 해버리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아, 우리가 돈을 보냈는데 나라 빚 갚으라고 돈을 보냈는데, 저놈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 자기들이 다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려둔 만 사람도 낼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음. 그걸 노리고 만들어낸 공작이죠 똑같이 저희 계급보를 공격할 때요 배임 횡령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식 그게... 일본인들이 1908년부터 써왔던 방식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사준거라는 예. 게 나타나서 배임 횡령으로 저희가 돈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횡령사실이 밝혀지지 않아도 성공하는 공작이에요 왜냐면 이 대매일진보사 결국은 무혐의로 다 풀려났거든요 음. 풀려놨어요. 1 0 0년 전이나 아, 똑같아.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이제 돈을 내봤자 음.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네네. 그걸 목적으로 한 이제 정치 공작이었던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게 모아놓은 돈은 일본이 다 뺏었어요. 어차피 나라 빚 갚으려고 모은 돈 아니냐. 음 우리한테 주려고한거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더 뺏어버렸다고. 음. 어, 좀 넘어가 보죠. 1931년에. 만보산 사건이 라는게 일어났어요 음, 이제 지금 이거 얘기에 나중에 이제 후속될 얘기 한번 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사님 마음에 아니, 달리셨습니다. <laughs> 언제든지 저희는. 네. 어, 이제 중국에 우리 이제 여기서 살기 힘들어서 네네. 중국에 이주해서 농사짓는 우리 이제 동포들이 많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만주에 가면 논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만주에 있는 논은 전부 한국인들이 개관한 거예요. 음. 중국인들은 논농사를 그때 지을 생각을 안 했어요. 음. 쌀을 먹 만주 사람들은 쌀을 먹지도 않았고 네네. 당시 조선 사람들이 가서 농사 지을 수 있겠다 싶은 데는 전부 그 논농사로, 논으로 바꿔놨죠. 조선인들의 논하고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농사짓던 밭하고 사이에 이제 뭐, 무슨 싸움이 흔히 벌어졌냐면 수로 싸움. 아, 물을 찾아기 위한. 논은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한 농사법이거든. 와, 맞습니다. 물을, 들죠, 물을 끌어대다 보면. 가뜩이나 만주인 물이 부족한데 네. 어, 왜 우리 물 저쪽으로 이제 물길을 빼서 가져가느냐라 음. 싸움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 싸움이 천구백삼십일 년에도 만보산이라는 음.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아. 그냥 좀 이제 양쪽 농민들끼리 모여서 패싸움 비슷하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음. 당시 조선일보 장춘 특파원 김희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 이 사람한테 사람보다는 자가 맞겠네 자가 음. 이 자가 어그 중국과 이제 조선 농민들이 충돌했는데 중국 경찰이 총을 쏴서 조선 농민이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기사를 이제 서울로 보낸 거죠 음, 정보를 친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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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조선일보는 다음날 아침 호외로 확 뿌렸고. 오. 그건 조선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화가 난 거죠. 우리 중국인들에게 우리 동포들이 이제 박해받는다. 사실 이걸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 저 어, 그 유명한. 어, 누구야? 지금 뒤져버렸네. 김동인의 붉은산이라는 소설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애국주의 소설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어, 일종의 친일 소설이에요. 이게 왜 친일 소설인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 우리 진짜 뭐 붉은산 이렇게 하면 뭐 애국 애국주의죠. 애국주의. 주. 이게 친일 소설이래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국내 후회로 나오자마자 네. 전국에서 그 이제 화교라고 그러죠. 네.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폭동이 일어나요. 막 테러라고 그래요. 그렇죠 한국판, 조선판, 관동대지진하고 비슷해요. 오. 중국인들이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를 죽였으니까 우리도 복, 복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 중국인들 집 미낙 상점을 습격해서 약탈하고 오. 때리고 이제 죽이고 뭐 통계는 정확하지 않은데 수백 명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왜 일본은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허위보도라는 게 밝혀졌죠. 허위보도일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장춘승 파원이었던 김일삼이 청도품 밀정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조선일보는 그때부터도 그문만 있었네요. <laughs>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나서 몇달 뒤에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해요. 음. 만주사변이 일어나는 거죠. 음. 그럼 여기 조선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센통이다. 아, 센통이 달 넘어서 어, 시원하다. 이제, 이, 이제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면 우리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학대받을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만주를 침략하기에 앞서서 만주의 후방인 조선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한국인들이죠 당시에 지금으로 키치면 어,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를 어, 그게... 자극하기 위해서 버인 사건이 이 사건 자체가 조작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 공작이었죠. 여기 예. 여기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곳을 했다는 거이으면안될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왜 김동인의 붉은 산이 이제 그 친일 소설이라고하냐 바로 이런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에요. 만보산 사건 이후에 만주 사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 쓴 소설이었던 거예요. 음. 중국인들을 일본이 침략 저기 중국인들이 우리 동포를 괴롭히니까 일본인이 가서 대신, 대신 복수를 해주는 것이다 어, 어. 이런 이제 그리고 반중 정서, 그렇죠. 친일 정서를 예, 만들었구나 예, 이걸 만들기 위한 이재 공작이었던 거죠. 참. 이거 이거 공작이네요, 진짜. 그렇죠. 세 번째 공작으로 이제 우리 역사의 그 물꼬를 박꾼 중요한 이제 공작은 해방 직후에 동아일보가. 아, 저기... 모스크바 삼상 모스크바 삼상의 결정을 왜곡 보도한 거죠. 네. 소련은 신탁통치 5개년을 주장했고 미군 그렇죠. 반대했다라고 하는 음. 이제 호의 보도를 한 거예요 일부로.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내 여론을 확 바꿔놓죠. 음. 그때까지는 이제 지금 요즘식으로 하면 적폐 청산이 우리 사회의 최고 과제. 그렇죠. 친일잔재 청산, 친일파 음. 척결 음. 이런 것을 우리 사회의 최. 최 가장 급히 해야 될과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이제 부역자들을 응. 처단하자 상황을딱 와버리니까 이제 신탁성에 찬성하면 매국노신탁성에 응. 반대해야 애국자. 애국자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사회 여론구도를 확 바꿔놓는데 성공했던 와, 거죠. 이때가 최악의 사건. 저도 이거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정치 공작이에요. 음. 앞에 만보산 사건, 만주침략을 앞둔 시기의 정치 공작도 언론을 이용했고. 음. 1940년에도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를 다른 각도로 분열시키기 위한 그러네. 이제 이런 정치 공작도 언론을 이용했어요. 언론과 그러니까 언론이 정치 공작의 진상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늘 대체로는 정치 공작의 주역 중하나였그니다 그렇죠. 주도적으로. 자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뭐였냐면 1992년도 초원복국대표. 초원죠. 복지서 김기춘. 그때 검사 무슨 뭐 소방서 그다음에 무슨 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무슨 다른 관변단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 네. 그 기관장들이 모여 가지고 시원복국집에 모여서 지역감정 조정하자라고 하는 우리가 이죠 이제 정치공작이죠 이것도 네. 정치공작을 벌이자는 모의를 했잖아요 네. 그냥 정치공작이야 이 지역감정을 조장 우리가 남이가를 통해서 음.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부산 경남 지역의 표를 김영삼 씨한테 보내자. 그렇죠. 라고 하는 막 지역 감정 조장 정치 공작이 기본 정치 공작 베이스죠. 음. 근데이 이 상황을 당시 이제 에, 역시 대선을 보러 출마했던 정주영 씨 측에서 음. 그 옆에서 도청 녹음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폭로했어요. 자 이게 정치 공작이고 이 폭로는 불법적이에요.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 증거를 입수했지만 정치 공작을 폭로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 언론들이 어떻게 물어봤냐면 도청 사건으로 그렇죠. 갔죠. 이건 초원복국 네. 그 관권 선거 모의 모의 사건이 아니라 이 분명한데 그렇죠. 관권 선거 모의 사건인데 이거를 정주영의 인바 그 폭로를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가 버렸어요. 언론이 음. 주도적인 역할 언론이 주도적인 역할을 언론이 했죠. 주도적 네. 했죠. 김영삼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고 그러니까요. 당시에 그래서 이게 이걸 문제 삼지 않고 정주영의 이저 불공정한 음. 또는 이제 불법적인 도청만을 문제 삼으면서 여론이 확. 그 바뀌었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를 못했던 그러니까 거죠. 아무도 해야. 거기에서 처벌 받거나 네. 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기춘 씨가 이제 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실질적인 상황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중에 알려졌던 네. 것이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저것도 있었잖아요. 십상시 정윤래 문건 네. 파동인데 네. 어느 순간부터 문서 유출 사건이도 있어. 그렇죠. 네. 야, 그건 정말 기가 막히똑 같은 거예요. 그까다 그러니까 마찬가지.